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후손들이고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녀라기보다는 육신적인 냄새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갈등,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갖춰왔던 나의 인품과 성격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드러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한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나의 생각, 태도,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막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뛰어서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십계명만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부족함 없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으는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의 믿음이고 하늘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아름답게 투자하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제일이 되어야 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힘 다해서 또 노력하고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과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신 분들이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